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흘 조경태 의원입니다.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 이는 어느 중국인의 극우 악플러의 발언이 아니라 맹세기 한 나라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대사의 발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싱하이밍 중한 중국 대사의 발언입니다. 외교를 맺고 있는 주권 국가의 정책을 배팅이라 폄하하며 급박하는 것은 내정 간섭을 넘어 굴욕 외교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연이어 터져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망언으로 상호 존중이라는 외교의 기본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야당 대표는 한국을 대놓고 비난하는 싱대사 앞에서 두 손 모아 공손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4대 외교의 전형이었습니다. 싱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솔한 행동은 한중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타진하고 있던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습니다.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비엔나 협약 제41조에 따라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싱대사의 발언은 명백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며 한중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태를 가만히 지켜만 보지 말고 엄중히 생각해서 싱하이밍 대사를 즉각 본국으로 소환하여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중 외교가 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익과 국격을 깎아내려는 아마추어 정치를 중단하고 철없는 4대 외교로 상처입은 국민들 앞에 섰고 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의 굴욕적인 대중국 외교를 가감히 벗어버리고 상호 존중에 기초한 당당한 외교 정책으로 한중 간의 균형치를 바로 잡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